show me the comments. "오늘도 쇼미더고민 시즌2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관악구에 있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셨다고 하는데요. 계약금 5,000만 원 정도 이제 낸 상태인데 원래 지난해 조합설립 인가가 난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아직까지 조합설립 인가가 안 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세요. 저 원래 이제 조합설립 인가가 나고 나면 중도금 납부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사업비가 없다고 중도금 대출 납부일을 앞으로 당겨야 된다면서 대출 자서를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사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성공 확률이 좀 낮은 사업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분양계약처럼 생각을 하셔서 하시는데 근데 실제로는 이게 조합원 가입계약입니다. 그래서 내가 낸 돈으로 아파트를 지을 땅도 사고 건축도 하고 뭐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아파트 다 지어놓고 이제 이걸 그냥 판매하는 분양계약과는 완전히 다른 계약인 거죠. 거기다가 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주택법에 따라서 하는 건데요. 이제 사업구역 내의 토지 95% 이상을 확보해야만 사업계획 승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토지 확보가 굉장히 잘 되어야 되는 사업인 거죠. 그래서 뭐 지주가 너무 많다거나 지대가 높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사실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가입하신 곳도 사실은 상황이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지난해 이제 조합 설립 인가 난다고 했는데 뭐 아직까지 소식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사업이 굉장히 지연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사업구역 내에 토지 80% 이상의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토지 소유권 이전도 15% 이상 받아야만 이제 조합 설립 인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라고 봤을 때는 좀 사업이 좀 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여기가 지금 서울 관악구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은 사실 지대가 좀 높아서 지방보다도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성공 확률이 좀 떨어지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재 토지의 확보율이 어느 정도 됐는지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나머지 이제 그 사업이 좀 안 갈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드시면 하루빨리 탈퇴하시는 거를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사실 일반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동업계약처럼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추후에 뭐 사업비나 뭐 이런 것들이 지연으로 인해서 사업 지연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다 조합원들이 나눠 가질 수가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이제 그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빨리 탈퇴하시는 것도 어쨌든 손실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다만 이제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해서 꼭 성공하지 못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성공만 하게 되면 사실 싼값에 아파트 분양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오히려 좋은 제도로 활용이 될 여지가 있기는 한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의 어떤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금융사에서 아예 토지를 다 100% 확보해서 이걸 조합에 이제 넘겨주는 방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토지 확보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셔서 만약에 이제 사업이 좀 잘 안 갈 것 같다라고 하면 하루빨리 좀 탈퇴를 전문가와 상의하셔가지고 결정하시는 게 좋고 뭐 그래도 사업이 갈 것 같다라고 하면 뭐 이후에 사업비가 좀 마련이 돼야 되는 부분은 있기 때문에 뭐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포구 중동 392 현대아파트 83제곱미터 거주 중에 있습니다. 요즘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데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고민입니다.
자, 실제 문자 상담 지금 뭐 많이 들어온 거 보면요.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또는 투자한 아파트가 가격이 좀 빠지고 있는데 불안한데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되냐 아니면 좀 더 버텨야 되냐 그런 상담들이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마 오늘 주신 상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파트 거주하고 있긴 한데 가격이 떨어지는데 아 이거 좀 불안감 때문에 좀 많이 걱정돼서 상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가격을 풀어보면서 지역 한번 풀어드릴게요. 일단은 이 중동 현대아파트 가격부터 풀어드릴게요. 가격 보면요. 지금 현재 상한가 같은 경우에는 뭐 9억 원대가 형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한가는 8억 2천만 원 정도 이제 거래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마포 기준을 봤을 때는 엄청나게 좀 상대적으로 저렴하죠. 물론 여기 뭐 엄청 외곽도 아니고 중동 현대라면 뭐 성산동을 끼고 있는 지역이긴 한데 바로 옆에 오른쪽 가면 망원동, 연남동이 있겠죠. 자, 가격적인 거는 뭐 메리트는 있는데 단지가 작다는 게 단점이고요. 그나마 장점이라는 거는 경인서 숲길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좀 메리트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이 좀 좋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가격은 소폭 떨어질 수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거 불안해서 거주를 하지만 괜찮은가 그런 고민인 것 같습니다. 자, 좀 큰 그림을 좀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청자분들한테 어떤 내용이냐면 이 경인선 숲길을 중심으로 바로 위쪽을 볼게요. 자, 위쪽을 보니까 가재울 뉴타운이 있어요. 가재울 뉴타운. 자, 남가자가 있고 북가자가 있는데 우리 남가자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우리가 이 가재울 뉴타운 쪽에 있는 아파트 보면요. 옛날 아파트들이 좀 몇 개씩 뭐 있는 아파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는 가재울 같은 이제 재개발한 지역인데 자, 남가자의 아파트 단지들 대형 뭐 굵직한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오면서 인근 지역이 깨끗해졌죠. 어쩌면 뭐 주거 환경이 개선이 되었고 뭐 인프라 상가들도 들어왔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조그만 아파트 인근 아파트들도 가격이 어느 정도 따라갑니다. 엄청 크게 오른 건 아닌데 아예 뭐 보면 아파트 단지들 몇 개 있고 빌라들이 있고 노후된 주택들이 있는 상태에서 가격이 있는 거랑 새로운 아파트 단지들이 조성이 되고 그에 따라서 인근 지역의 수혜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가재울 뉴타운뿐만 아니라 뭐 인근 뭐 신길 뉴타운 같은 경우도 옛날 뭐 구축으로 된 뭐 옛날 아파트 같은 경우도 열심히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도 신길 뉴타운 아파트 단지에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가격을 따라가는 부분들이 있었고 뭐 아이언 뉴타운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지금 중동 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이 조금은 빠질 수 있는데 큰 그림이 보라 말씀드린 게 뭐냐면 바로 왼쪽에 엄청난 굵직한 아파트 단지가 있죠. 뭐냐? 성산 시형 아파트죠. 자, 이 성산 시형 같은 경우 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강북에서 가장 최대의 재건축 아파트죠. 자, 특히 이 성산 시형 같은 경우가 지금 뭐 과거에 속도를 많이 못 냈는데 자, 정비구역 지정에 속도를 좀 낸다고 이야기했고 실제 마포구청에서 뭐 설명회 개최를 하고 주민 공람을 했는데 일단 뭐 예비추진위원회죠. 뭐 추진위원회는 내년 말에 조합 설립 계획을 했는데 자, 원래는 지금 최고 청소가 지금 14층이 성산시형이 근데 성산시형 같은 경우는 35층으로 최대하고 동호도 37개 동으로 4823가구로 지금 추진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자, 4800가구면 어마어마한 굵직한 엄청 진짜 대규모죠. 어떻게 보면 강북 진짜 최대 재건축인데 현재도 지금 3700가구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 성산시형이 재건축이 하나 단계별로 진행이 되고 성산시형이 엄청나게 랜드마크 아파트로 형성된다면 뒤에 뭐 상가나 아파트 뭐 요즘에 스트리트 상가 많이 짓죠. 그러시고 도로도 넓어질 거고 하면 당연히 마포 중동 현대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집 간접적 수혜 혜택을 볼 수 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저는 여기 뭐 중동 현대 거주하신다 하시면 뭐 우리가 뭐 투자하는데 뭐 영끌 해가지고 뭐 사셨다면 제가 뭐 어느 정도 매도하시라 말씀드리겠지만 거주를 하시고 자금적인 부분이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저는 과감하게 좀 더 갖고 가시고 성산 시형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낸다 하면 어느 정도 인근 지역의 파급효과가 나타날 거고요. 향후에 성산 시형이 딱 준공이 되고 완공이 된 모습을 그려졌을 때는 인근 지역까지 뭐 연남동이나 아니면 또 뭐 중동이나 또 뭐 망원동까지도 어느 정도 집 간접적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거주하시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좀 더 안전하게 편안하게 갖고 가시라 이렇게 좀 답을 드리겠습니다.
고민도 고민. 장인 19역 재개발 구역에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요. 이번에 보니까 이제 사랑제일교회 측에서 또다시 명도를 거부한다, 뭐 이런 기사를 좀 보셨나 봐요. 그래서 도대체 언제 입주하게 될까요? 그래서 지금 매수자가 있으면 차라리 매도하는 게 나을까요?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장애인 19역은 사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교회 때문에 사업 지연이 계속 되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어느 정비사업 구역이나 사실은 교회 때문에 좀 사업 지연이 되는 곳들이 많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기본적으로 이제 영리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정비사업이 진행되면 이제 새로운 종교부지를 분양받게 되는데 이게 기존에 이제 내가 가지고 있던 부지와의 차익을 또 돈으로 납부하셔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종교부지를 분양받아서 거기다 교회를 또 건축을 하시면 건축비가 많이 들고, 또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은 이제 교인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좀 이탈하는 문제들이 있어서 정비사업을 하려고 하지를 않으시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이제 법률상 명확한 보상 지침이 있으면 좋은데 사실상 뭐 마련된 게 없어요. 그래서 거의 유일하게 있는 게 이제 서울시에서 2009년에 제정한 그 뉴타운 지구 등 종교시설 처리 방안 지침이라는 게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법적 구속력은 없기 때문에 이제 조합에서는 보상금을 조금 주려고 하고 교회 측에서는 그 보상금 받는 걸로는 도저히 이제 손실을 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하고 이렇게 돼서 실제로 갈등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또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교회 보상 측면에서는 전문가의 역할이 좀 커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 저희가 이제 여러 교회 보상 컨설팅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더라도 처음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보상금이 정말 크게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교회가 정비 사업에 편입이 될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미리미리 좀 대응책을 마련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사랑제일교회 장인 19역으로 돌아와서 다시 보면 조금 너무 심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교회에서 뭐 충분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조합과 마찰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제 실제로는 좀 화염병까지 여기서 등장할 정도로 굉장히 폭력적으로 이제 집행을 막은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조합에서는 뭐 법원에서 좀 조정이 있었을 때 새로운 종교부지 제공하고 82억 정도 이제 보상해주는 걸로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만 당시 이제 사랑제일교회 측에서는 500억 넘는 이제 보상금을 요구를 했었죠. 그래서 결국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계속해서 이제 강제 집행을 좀 폭력적으로 막다 보니까 지난해 이제 결국에는 500억 원을 보상하기로 이제 총회 결의를 거쳐서 이제 조합에서 결정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기사를 보니까 뭐 아직도 명도를 좀 거부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어쨌든 조합 측에서도 무한정 계속 보상금을 늘려서 줄 수는 없겠죠. 지금 500억이라는 것도 처음에 계획했던 금액의 거의 7, 8배 수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보상금을 지급할수록 사실은 이제 이게 다 조합원 부담으로 지금 귀결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교회에 500억을 보상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장인 19역 조합원이 423명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수치적으로만 봐도 한 1억 넘게 지금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사업 지연으로 뭐 1, 2년 이렇게 뭐 지연이 된다라고 하면 금융비용만도 이제 몇백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하면 지금 장애 19역 상황이 결코 좋지는 않죠. 그래서 제가 최근 이제 입주권 매물 한번 살펴보니까 프리미엄이 한 4억에서 5억 선에 이제 840 기준으로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분양가, 조합원 분양가는 한 4억대 초반. 그러면 결국에 이제 8억에서 9억 원대 이제 840 분양을 받으시는 거라고 보면 돼요. 지금 입주권을 매수하시면은. 근데 여기다가 이제 사업이 지연된 거, 그리고 교회 보상,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늘어난 추가 분담금까지 봤을 때는 10억이 넘는 이제 분양가로 이제 분양을 받으신다고 보면 돼요. 입주권 매수하셨을 때.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장이 4구역에서도 보셨잖아요. 그래서 일반 분양 할 때 84형 기준으로 여기 9억에서 10억대인데 그때 청약 경쟁률이 저조했죠. 분양가가 결국에 비싸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당분간 뭐 주택가격 하락이 계속되고 뭐 장애 19역은 아직 이제 교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모두 고려했을 때는 지금 입주권 시세가 좀 비싸다라고 보여서 이제 그 다만 매도하시려고 할 때는 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어려울 수도 있고 또 계속해서 분담금이 좀 늘어날 수 있다라는 면을 고려를 하셔서
매수자가 있다면 매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조합에서는 사실 교회를 좀 정비구역에서 아예 제척해버리는 안도 고려를 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려면은 정비구역 자체가 이제 변경이 돼야 되는데, 지금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장이 19역 재개발 구역 중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척하기도 쉽지가 않고, 제척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설계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사업 수익성이 또 달라질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도 좀 고려를 하셔서 이제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서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은 영등포구 양평동 상담입니다. 자, 영등포구 양평동에 경남 아너스빌 85제곱미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부탁드립니다. 자, 상담입니다. 자, 양평동을 한번 볼게요. 양평동이 지금 경남 아너스빌 보면요, 일단 위치적으로는 상당히 좀 탄탄합니다. 뭐 지하철 노선 9호선을 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당산역 이용한다면 2호선도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양평동은 상당히 뭐 영도포에서 그동안 과거에 저평가된 지역들 좀 많이 지금 상승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자, 최근 가격 분석을 좀 한번 해볼게요. 자, 21년도 7월 달에 실거래가가 8억 7,500만 원이 지금 거래가 됐습니다. 자, 85제곱이요. 그리고 22년 7월, 아, 10월이죠. 자, 얼마 전이죠? 10월 달이 지금 실거래가가 7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지금 한 1억 7,500 정도가 지금 1년 정도 사이에 좀 빠져있는 상태인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가격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뭐 불안감 심리 갖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단기적으로 만약에 집을 뭐 빨리 매도해서 가지고 다른 뭐 자금을 회전하신다면 어느 정도 매도하시는 것도 괜찮긴 하지만, 단기적 뭐 정말 1년이나 2년 사이에 매도하시는 게 아니고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신다면 저는 보유하시는 게 정답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 당산역 일대, 선유동 일대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도 이 영등포 당산이나 양평동 일대는 현재도 개발 진행 중이다, ING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당산역 인근에 보면 영등포 당산 지구단위 계획이 묶여 있고요, 선유도역 인근에도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묶여 있죠. 자, 이 지금 구역별로 지금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이 서부간선도로 뭐 지하사업도 완료됐는데 서부간선도로 인근에는 지식산업센터들이 계속적으로 막 들어오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양평동 일대는 지금도 어마어마한 공장들이 많아요. 근데 이 공장들이 과거처럼 제조하는 공장들을 부시고 지식산업센터들을 짓고 있고, 뭐 준주거죠, 뭐 아파트나 뭐 오피스텔 짓고 있습니다. 실제 뭐 롯데제과 같은 경우도 뭐 롯데제과 양평에 크게 자리 잡고 있죠. 물론 롯데 홈쇼핑도 뭐 인근에 있긴 한데, 자, 롯데제과뿐만 아니라 선유도역 위쪽에는 롯데 칠성부지가 일대 지금 현재 자리 잡고 있고요. 칠성부지 앞에가 뭐 양하 뭐 공원, 한강공원이 있고 선유도공원이 있죠. 자, 이런 부지 개발 예정지나 또는 지금 현재 롯데 갖고 있는 부지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기업들이 갖고 있는 지역들 부시고 지식산업센터들 짓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 일자리가 들어오고 주위 환경 계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자체적으로 경남 아너스빌 지금 뭐 재건축을 바라보거나 뭐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인근에 이런 공장들이나 또는 뭐 창고가 카페로 바뀌기도 하고 점점 주거 환경이 계속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일자리가 증가되고 있다.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 뭐 성수동이라 비교하기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성수동의 과거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쫓아가고 있는 게 양평동의 모습이 아닌가. 실제 똑같은 준 공업지역을 자꾸 자리 잡고 있고요. 중국 공업지역이다 보니까 높은 용적률 때문에 개발했을 때 뭐 수익성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사업성도 상당히 용이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교통망도 상당히 좋죠. 그리고
향후에 이 서쪽 라인의 목동 재건축 본격적인 다음에 이주 수요 같은 경우도 상당히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목동에 뭐 재건축을 들어간다면 이주한다면 뭐 목동 거주하시는 분들이 뭐 서쪽으로 뭐 화곡동이나 뭐 그쪽에 거주하셔도 있겠지만 보통 이제 오른쪽으로 양평동이나 뭐 양도포 일대로 거주하시는 분들 많겠죠. 그리고 이주 수요 혜택과 함께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중고업적 개발이 현재 진행 중이고 일자리가 증가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금 뭐 일시적으로 가격이 좀 더 어느 정도 하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 가격이 17년도 가격 대비했을 때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 있어요. 17년도 가격 대비했을 때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1년 전 대비했던 거 가격이 많이 하락한다 불안하다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동안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한 게 일부 좀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보유하시고 지켜보시는 게 상당히 용이하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강서구 화곡 2동에 빌라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요. 최근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우연히 상속을 받게 되셨다고 해요. 그래서 보니까 근데 최근에 정부에서 도심 공공복합사업 구차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발표가 됐죠. 다른 곳에 주택이 있어서 일단 여기 거는 좀 매도를 하고 싶은데 그냥 갖고 있는 게 나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얼마 전에 이제 화곡동, 목동 근처에 이제 50만 제곱미터 이제 도심 공공 복합 사업으로 개발하겠다라고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도심 공공 복합 사업 구차 후보지 선정이 있었는데요. 만약에 이게 개발이 잘 되면 12,000 세대 정도가 이제 공급이 된다고 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도심 공공 복합 사업 같은 경우에는 분양 자격이 정말 이제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자유롭게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난 정부에서 이제 공공정비 사업 관련된 대책을 여러 번 발표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도심 공공 복합 사업이죠. 이제 보통 이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것들은 도시 정비법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데 도심 공공 복합 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당시에 정책을 발표하면서 투기 수요들이 막 몰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차단하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조치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도심 공공 복합 사업의 경우에는 2021년 6월 29일 이후에 만약에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분양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그런 이제 그 내용을 아예 법의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이 이 주택을 매수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21년 6월 29일 이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입주권을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러면 사실상 이제 거래가 좀 어렵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이혼이나 상속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또 입주 자격을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질문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상속으로 이 주택을 또 이전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입주권을 취득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다. 근데 다만 제3자한테 팔았을 때는 입주권 취득을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제3자가 사실상 이제 거래가 좀 제한이 되는 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게 투기 수요 차단이라는 정당한 목적이 있기는 한데 일률적으로 날짜를 고정해서 그때 이후에 이제 취득한 경우에는 뭐 현금 청산이다 뭐 이런 정책들은 사실상 거래를 완전히 못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산권 침해 요소가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향후에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보완될 여지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어쨌든 이제 매도하시는 것이 쉽진 않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냥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도 고민. 네, 안녕하세요. 쇼미더 고민입니다. 자, 이번에는 좀 경기도 용인 상담 좀 들어와서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 동천 신명 스카이비 뷰 아파트 매수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부동산 시장에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고민입니다. 자, 이 동천동 동천 신명 스카이뷰 아파트만 보시는 게 아니고 아마 인근 지역을 좀 아파트 알아보신 것 같은데 그중에 이제 신명 스카이뷰 아파트를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도 괜찮은지 그런 부분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입지를 보니까요, 이 수진마을 보니까요, 수진마을 이 우미 이노스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명 스카이뷰가 있고 위쪽 가면 현대 홈타운 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자, 신명 스카이뷰 보 이유가 아무래도 출퇴근을 좀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바로 가깝게 신분당선 동천역이 가깝게 위치해 있다 보니까 이 지역을 좀 알아보신 것 같고요. 이 수진마을 4단지 신명 스카이뷰 가격 한번 먼저 알아보면요. 84제곱이 7억 5천 정도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7억 5천 정도 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인근 지역들을 보니까 지금 112제곱미터 현대 홈타운 2단지가 매매가 7억 6천 정도 있고요. 1단지 같은 경우는 역에서 가까운 지역들은 8억 5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역에서 가까우면 8억 후반대 보시면 될 것 같고 역에서 살짝 이제 좀 더 한 2, 3분 정도 더 늘어나는 지역은 7억 중반에서 후반 정도 거래되는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 집을 지금 당장 사시는 것보다는 두 가지로 좀 압축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상반기 집값이 확 오르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금리가 인상은 어찌됐든 미국 금리하고 뭐 우리나라 금리하고 괴리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나라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상은 아직까지는 인상할 수밖에 없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뭐 물론 한국은행 총재께서 뭐 이제 금리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유보시키고 시장에 따라서 좀 변화시키겠다 뭐 그런 긍정적인 시그널을 준다고 하면 그때는 뭐 집값을 좀 어느 정도 따라가긴 하겠지만 금리 인상이 아직까지는 조금은 두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뭐 100이라는 숫자 다 쓰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금리 인상했을 때는 가격이 소폭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이 소폭 떨어질 수 있는 걸 계산했을 때는 좀 더 떨어진 거를 좀 사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지금 저평가가 된 지역들 어떻게 보면 미분양이 된 집을 노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지역 인근에 보면요, 용인의 이 신분당선 라인 쪽에 보면요, 지금 미분양이 되거나 또는 뭐 할인 분양되는 그런 신규 아파트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새 아파트하고 2년, 3년 또는 5년의 아파트가 있는데 신규 아파트 가격이 메리트가 있다 하면 그거 사는 것도 괜찮습니다. 과거에도 마포 레미안 프로죠, 마레프 같은 경우도 뭐 미분양이 됐거나 그런 것들이 있었죠. 자, 그런 것들 매수하는 것도 부동산이 좋지 않은 시장에는 괜찮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투자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제가 뭐 직접적으로 다 홍보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 궁금하시다 또는 뭐 내가 갖고 있는 집 또는 매수해야 되는 지역 또는 매도해야 되는 지역 궁금하시다 하신 분들은요, 쇼미더 고민에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쇼미더 고민입니다. 자, 이번 상담은 영등포입니다. 요즘 핫 이슈 중에 하나, 계속적으로 이슈 중 하나인데, 영등포 요즘 여의도 지문이 좀 많이 들어왔는데, 여의도 지문은 제가 한번 따로 편집해가지고 여의도만 특집으로 한번 풀어드리려고 하고요. 오늘은 양평동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문은 이겁니다. 영등포구 양평동 경남 아너스빌 85제곱미터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 부탁드립니다. 내용입니다. 자, 재밌는 게 2주 전에 3주 전 상담만 해도 이거 매도해야 될까요? 집값이 많이 하락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들이 많았는데, 재밌는 게 지난주 상담들은 오히려 지금 보유로 계속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상담인데 부정적인 상담이 많았는데 이제는 좀 보유로 해야 될까요? 그런 질문으로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경남 아너스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번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 한번 들어가 봤는데 지금 최근 실거래가가
지금 8제곱이 지금 6억 4,500이 지금 12월 17일에 실거래가 지금 나와 있네요. 자, 경남 아너스빌 지금 매매가 같은 경우에 보니까요, 지금 나와 있는 게 한 8억 9천 정도 나와 있는 것들이 네이버 부동산 나와 있는 게 있고요.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에 보니까요, 뭐 매매가 7억 8천에서 8억 9천 사이에 지금 거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약간 떨어지기도 하고 약간 오르긴 하는데, 저는 일단은 긍정적인 답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양평동만 봤을 때 메리트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좀 더 지도를 넓게 봤을 때도 메리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 그 다음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괜찮은 것들을 좀 풀어드릴게요. 일단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이 양평역, 경남 아너스빌 같은 양평역 5호선을 중심으로 우측 라인이죠. 그 다음에 왼쪽이 오목교 이제 넘어가는 길인데, 이 남쪽 라인에 이 양평 12구역, 13구역, 14정비구역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등포 구청역 일대에 영등포 1 지구단위 계획도 잡혀있는 부분이 있죠. 자, 단기적인 관점이면 지식산업 센터를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이 지역은 오래된 연식 있는 집들이 상당히 많죠. 경남 아너스빌만 봤을 때는 뭐 재건축을 지금 하기에는 연식도 한 98년도 좀 준공된 건물이다 보니까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인근 지역들 뭐 빌라가 됐든 뭐 오래된 다세대 주택 이런 건물들이 부셨다면 일반적인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고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높은 용적률 때문에 오히려 일자리가 많은 준공업지역 지식산업센터를 많이 짓고 있어요. 실제 이 지역도 지식산업센터 2년 전, 3년 전 대비했을 때 계속 지금도 짓고 있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 그만큼 일자리가 많아진다, 직주 근접에 직접적인 수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양평동이다. 물론 뭐 롯데 제가 본사도 여기 건물에 자리 잡고 있고, 좀만 더 가면 롯데 홈쇼핑도 자리 잡고 있고 뭐 GS 홈쇼핑도 있고 다양한 일자리도 있긴 하지만, 이 양평동만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개발 행위가 늘어날 수 있는 지역, 즉 아무것도 안 하는 지역, 멈춰있는 상태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파도가 밀어치는 지역이기 때문에 집값 상승에 대한 여지는 상당히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우측 라인 뭐가 있죠? 굵직한 호재, 여의도가 있죠. 자, 여의도 한강변 일대, 양평동으로 물론 한강변은 들어가긴 하지만 이 중고업 지역과 여의도 개발 행위가 일어날 수 있고요. 서쪽 라인은 바로 안양천 간호 옆에 목동 5단지로 지도상 보이는데, 이 목동 재건축 이주소를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자, 목동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 재건축 이주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재건축 이주소가 생긴다면, 자, 이 목동에 계신 분들이 뭐 저 멀리 화곡동에서 살까요? 아니면 뭐 개봉동 가서, 개봉동으로 할 수 있겠죠, 고척동이나. 하지만 좀 더 편의시설도 있고 좀 더 입지가 좋다고 하면 당연히 가까운 지역, 바로 안양천 건너편 양평동에서 거주하시는 분도 있겠죠. 뭐 아이들 학군이나 그런 것들 생각할 때는 양평동 바로 가깝죠. 뭐 차량으로 5분 거리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쪽 이주수를 충분히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맞물렸을 때는 가격 전세가율 대비했을 때 상당히 지금 아직 메리트가 있고, 저는 그 급한 거 아니고 물론 뭐 영끌 대출 그런 거 하신 거 아니라고 하면 당연히 좀 장기적 보유를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아니 이게 좀 집을 사시는 분들도 좀 다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서울의 집값이 비싸다 해서 집을 못 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생각을 전환하신다 하면, 집을 못 산다 하면 아파트 될 만한 것들을 좀 투자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뭐 다세대주택이나 오래된 집들 가면 아직은 좀 저평가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특히 영등포는 상대적으로 뭐 강남이나 뭐 송파대 비했을 때는 좀 아직까지는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공략적으로 좀 전략적으로 가신다면 좀 성공적인 투자 가능할 거 생각하고요. 또 지금 다양하게 또 지금 서울뿐만 아니라 지금 수도권도 많은 상담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궁금하신 분들은 좀 편하게 문의 주시면 또 1대1 상담, 또는 또 상담이 또 많은 지역들은 제가 또 쇼미더 고민해서 또 상담 직접적으로 또 풀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쇼미더 고민입니다. 자, 이번 상담 한번 이야기 한번 하고 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성동구 용답동 빌라 거주 중에 있습니다. 최근 집이 용답 2 역세권으로 개발된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질문입니다.
요즘에 뭐 이 역세권 개발 또는 뭐 도시 정비형 재개발 이렇게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지난주 대비했을 때 상담이 이쪽 조금 뭐 재개발이나 또는 뭐 모아주택 관련된 좀 상담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아무래도 이쪽으로 좀 관심 있는 분들 많은 것 같고 아무래도 과거보다 좀 더 많이 지금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자분께서도 용답 이 역세권 개발에 괜찮을까요?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풀어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지역적인 분석해드리고 아마 이 역세권 개발 같은 게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같이 좀 짚어서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치가 용답동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들부터 개발을 그동안 못했습니다. 보면요. 지도 보시다시피 이 우측 라인에 답십리역 5호선이 있고요. 그다음에 좌측 라인에는 용담역이 있죠. 그래서 2호선 지선이 있는데 그 옆에 이제 청계천이 있고 그 옆에 또 이제 지역들이 마장동이나 뭐 다양하게 있는데 재밌는 게 이 우측 라인 답십리나 또 위쪽은 전농동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큰 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청량리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동안 개발을 못했던 또는 더뎠던 곳이 어떤 거냐면 사근동, 용답동 이 지역들이 또 송정동까지 또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지역들이 개발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좀 많이 못했어요. 반대로 말하면 그동안은 역에서 거리감이 또 있거나 또는 수익성이 좋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뭐 정부에서 또는 서울시에서 계속적으로 주택 공급을 활성화시키고 안정적인 주거시장 활성화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주택시장을 딱 넣을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 입지 좋은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성동구 같은 경우도 상당히 중요하죠. 이 마용성의 한 핵심축인데 바로 이 용답동이 반대로 말하면 그동안은 청량리 같은 그런 더욱더 더 좋은 입지 개발에 눌러서 못했는데 이제는 청량리 전농도 답십리가 이제 어느 정도 개발하고 높은 가격대 형성됨에 따라서 용답동 일대도 이제는 빛이 쫙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이제 생겼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맞춰서 아까 지금 뭐 문자 같은 경우에도 뭐 역세권 개발 이야기 하는 게 뭐 정부의 정책, 서울시 정책이죠. 주거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입지 좋은 지역과 플러스 그동안 개발을 하지 못했던 지역이 맞물려서 노후도까지 맞물려서 어떻게 보면 이제 속도가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보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이 지금 인근에 보면요. 지금 가격적인 분석 보면 답십리 두산 위브 같은 경우에도 109제곱 연식 좀 됐죠. 11억 5천 대가 지금 실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뭐 인근에 보면 또 이제 뭐 110제곱 뭐 12억 5천 정도 용답동 일대도 아파트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면 반대말은 뭐냐? 내가 이 새로운 집을 지었을 때 신규 32평대 최소한 12억 정도 이상은 바라볼 수 있다. 물론 연식이 더 새 아파트면 당연히 금액은 높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결국은 뭐냐면 그동안은 수익성이 나지 못해서 진행을 못했던 것들이 이제는 수익성과 정부 정책과 그 다음에 노후도가 더욱더 심해지다는 따라서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정답을 딱 드리면 긍정적으로 일단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 싸움이다. 결국은 개발이 될 수밖에 없지만 시간적인 부분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뭐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반대 말하면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이제 좀 풀리고 정부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 규제 완화 정책 풀고 있죠. 뭐 강남 3구 용산이 제외한 지역에 바로 성동구도 뭐 어느 정도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대 말하면 그만큼 이제는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용답 이 역세권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뭐 주거지역 그동안은 이종 주거지역에는 한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벽에 붙였던 것들이 이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 두 단계죠. 뭐 3종주거 그 다음에 준주거까지 올리는 그 상향 어떻게 보면 최대 용적률 500%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좀 하나 그 장점이 되는 거고 물론 장기전세 주택도 건립을 하는 조건들이 있겠죠. 당연히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에 따라서 개발 이익 같은 경우도 커진다. 반대로 하면 사업성이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 정비사업 같은 경우 인허가 절차가 지금 많이 간소화되는 게 있기 때문에 뭐 주민 동의가 되면 뭐 빠르게 된다면 뭐 7, 8년이면 충분하게 과거 재개발하면 뭐 10년 이상 걸렸던 것들이 단축될 수 있다는 거는 수익성, 사업성 모두 다 잡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긍정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특히 이 노후도가 상당히 심한 부분들 어떻게 보면 뭐 눈으로 지도 보시는 게 아니고 실제 가보시면요. 노후도가 상당히 있는 것들 체크하시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간 싸움으로 접근하시면 괜찮다. 그래서 좀 그 보유하시고 아마 좀 흔들리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아마 부동산에서도 뭐 좀 팔라, 매도하라 이렇게 하신 분들 있는데 흔들리지 마시고 또는 오히려 지금 이거 보시면서 좀 매수해야 되신 분들은 또 궁금하시다 하신 분들은요. 또 도시아경제 저희 전화 주시면 1대1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쇼미더 고민. 네, 안녕하세요. 쇼미더 고민입니다. 자, 여러 가지 상담들 많이 또 주셨습니다. 다 한 주 동안 또 상담 많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 지역별로 예, 수도권 또 좀 해달라 하신 분들도 있어가지고 수도권도 있고 서울도 같이 또 해가지고 상담 좀 많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좀 주시고 꼭 수도권 아니더라도 상담 또 들어오면 저희가 뭐 지금 뭐 다른 지역들 뭐 충청도도 좋고요. 뭐 다양하게 도와드릴 테니까요. 문자 남겨주시면 또 상담 접수해드리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 영등포동 5가 동남아파트 분위기랑 전망 좀 부탁드립니다. 내용입니다. 동남아파트가 좀 이거 연식 오래된 아파트를 좀 갖고 계신 게 아마 보유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분위기랑 전망 어떻게 좀 진행되는 것지 그다음에 가격 분석까지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면요, 동남아파트 위치 정말 좋아요. 제가 왜 좋다 말씀드리냐면 여기서 매우 가깝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영등포 시장역에서 가깝게 위치해 있고 바로 밑으로 가면 남쪽에는 타임스퀘어 있죠. 그다음 영등포역이 있고 오른쪽 여의도도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등포에서도 좀 상당히 좀 알짜배기 땅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 영등포 시장역을 중심으로 남쪽 라인인데 북쪽은 이미 지금 코레나 그다음에 옆에 아크로 타워가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 재개발 완성된 지역들이 있다 보니까 특히 아크로 타워가 어떻게 보면 랜드마크 아파트로 대장주 아파트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여기 위치에 특히 이 동남상가 같은 경우는 이 지금 밑에 지금 큰 도로가 오목교 목동호도에서 쭉 여의도까지 연결되는 그쪽 도로망이죠. 그래서 이 지나가다가도 아마 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서남부 이쪽 영등포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은 아쉽고 많이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혹시 모르신 분들 같은 경우도 제가 뭐 로드뷰로 직접 찍지 못했습니다만 로드뷰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세를 알아보면요. 일단 연식 1971년도입니다. 자, 1971년도에 8층짜리고 세대수는 60세대입니다. 자, 연식 자체가 일단 71년도 이제 뭐 개발을 무조건 안 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신기할 정도로 개발을 해야 된다고 보여야 될 지역인데 지금 네이버 운영 나와 있는 게 매매가 8억에 나와 있습니다. 83제곱미터고 8억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는 워낙 연식이 오래되다 보니까 9천만 원부터 3억대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로드뷰를 한번 같이 갖고 와봤습니다. 일단 지나가면서 보면요, 이 동남아파트라는 게 보여요. 동남아파트에서 건물에 딱 이름이 생겼는데 뭐 잘 모르시는 분들 뭐 80년대 정도에 지어진 건물이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자, 71년도면 엄청나게 오래된 건물입니다. 참고로 이 세운상가가 68년도죠. 세운상가가 68년도에 지어진 건물인데 3년 차이밖에 안 나요. 준공년도와 그만큼 연식이 오래된 부분이고 이 내부를 가보면 이 상가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랑 아파트랑 혼재되어 있는 모습으로 되어 있고요. 당시에는 우리 70년대 하면 영등포 그래도 어찌됐든 강남, 영동이라고 하죠. 영등포의 동쪽. 이 강남이 개발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어쨌든 두 번째 도시가 바로 영등포 역할을 했다 보니까 그때 지어진 건물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세 같은 경우는 쉽게 풀어드리면 이겁니다. 자, 8억 정도의 매매가를 하는데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파실 생각도 없으실 거고 당연히 어느 정도 영향권이 있다 보고 저는 여기는 좀 분석하기 오히려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동남이라는 이 동남 상가 또는 아파트 이게 나중에 재건축이 된다고 하면 바로 위쪽에 똑같은 비교 성산에 있을 수 있는 이 아크로 타워가 이미 자리 잡고 있죠. 아크로 타워 가격 시세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아크로 타워 시세하고 비슷하게 가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동남 상가가 조그맣게 개발이 된다고 하면 물론 가격이 좀 더 낮을 수 있을 겁니다. 아크로 타워는 어쨌든 단지가 그래도 있는 단지다 보니까. 근데 제가 볼 땐 이미 구역이 지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구역별로만 진행이 된다고 하면 아크로 타워 그 다음에 신규 아파트로 볼 수 있는 포레나 주상복합하고 같이 되어 있는 이런 포레나하고 비슷하게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거는 8억이라도 충분히 그 이상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서울시에 갖고 와봤습니다. 이 동남 같은 경우에는요, 1-11구역입니다. 영등포 루타운 1-11구역을 들어가고, 좀 잘 모르신 분은 동남하고 루타리,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지금 나와있죠. 삼구, 명신. 남서울 상가 같은 경우도 좀 규모가 좀 있는데, 같이 묶어 산다고 하신 분들인데, 이미 구역은 1-11구역이 동남으로 들어가고요. 1-12 같은 경우가 이제 바로 밑에 있는 루타리나 삼구, 그 다음에 남서울 다 1-12, 2구역으로 보니까 구역이 좀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뭐 이거는 지금 뭐 서울시에서 나와 있는 걸 갖고 말씀드린 거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진행 상황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조합설립 인가까지 나와 있습니다. 조합설립 인가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네이버 부동산에도 시세 지금 8억 정도로 나와 있는 모습들이 있고요. 다만 이제 좀 연식이 오래되다 보니까 투자 금액은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7억 이상은 충분히 뭐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요. 매수를 하더라도 전세값이 워낙 낮다 보니까 그래서 이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가치는 뭐 이미 검증이 됐습니다. 시간 싸움인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아크로가 이미 어느 정도 검증이 해놨기 때문에 위치적인 부분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보유하시고 뭐 매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그 가격적인 부분들 뭐 향후에 들어가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분들을 계산을 하셔서 들어가신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뭐 저는 뭐 1-11이나 1-12이나 지분만 어느 정도 확보된다고 하면 괜찮다.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쇼미더고민입니다. 이번에는 경기도에 있는 상담 하나 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자, 경기도 광주시 역동에 이편화세상 2단지 33평 보유 중에 있습니다. 역도 가깝고 위치도 좋은데 최근 가격이 하락하는데 괜찮을까요? 상담입니다. 자, 역동 이편화세상 보유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위치도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가격이 좀 약간 좀 하락하는 것 같은데 괜찮은지 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도를 한번 좀 볼게요. 지도를 보면요. 일단 위치적으로는 뭐 역에서는 뭐 상당히 가깝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경기 광주역, 경강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경강선 같은 경우에서 이제 도보 한 제가 볼 때는 넉넉하게 한 5분에서 6분 정도 초입입니다. 물론 단지가 있다 보니까 뭐 안에 들어가면 좀 더 있지만 이 단지 그래도 위치적으로 봤을 때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여기서 가깝다고 할 수 있겠죠. 뭐 다 비슷비슷하긴 한데 일단은 뭐 위치적으로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봤을 때 역동이라는 지역도 어찌됐든 뭐 개발한 지역고 개발 계획을 해가지고 아파트 단지에 들어온 지역이다 보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가격을 한번 볼게요. 자, 16년도에 준공이 됐고요. 최근 거래가 보니까요. 상한가는 8억 정도 나와 있고 지금 현재 매매가 지금 네이버 나와 있는 거 보니까 7억대도 나와 있고요. 실거래가 최근에 12월 7일날 거래된 게 5억 9,500만 원. 이 거래됐습니다. 5층짜리가 거래된 게 실거래가 찍혀 있고요. 자, 가격적인 부분은 8억에서 9억 정도 올라가다가 현재는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보수적으로 어쨌든 한 6억에서 7억 사이 물건들이 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소폭 빠져 있는 상태고 자, 저는 위치적으로 뭐 살기 좋고 보는데 저는 좀 일단은 좀 넓은 지도 한번 좀 볼게요. 지금 넓은 지도를 보면요. 자, 이 경기 광주역에서 이용을 해가지고 판교역까지 어쨌든 신분당선과 연결되는 거와 교통망, 지하철망이 결합이 됐기 때문에 가격이 좀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저는 좀 가격이 다른 경기도의 이 지역 대비했을 때 가격이 좀 높은 편은 맞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 거주하신 분들은 뭐 살기도 좋고 강남 접근성이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리고 다른 지역 대비했을 때 뭐 출퇴근도 편리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자, 지하철로 갔을 때는 시간은 뭐 빠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면 지하철만 잘 탄다고 하면 뭐 판교에서 신분당선만 타면 뭐 강남까지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 뭐 신사까지도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데 이거는 좀 저는 좀 넓게 볼게요. 자, 일단은 자, 지하철 시간대를 봤습니다. 자, 지하철 시간대를 보니까요. 그냥 한 27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강남역까지 경기 광주역에서 27분 정도 소요되고 물론 지하철 오르락 내리락이나 또 출구나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제외하고 순수하게 지하철 타고 지하철 하차했을 때 승차 하차했을 때 27분인데 자, 이거 27분, 30분 이내 강남 들어갈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근데 집이 오히려 집값이 싸진 않, 싼 거, 어떤 저평가됐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차로 출퇴근했을 때 과연 이 시간이 가능할까요?
물론 지하철로 출퇴근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강남 출퇴근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자 강남 출퇴근이 아닌 분들 기준, 무조건 강남역에서 뭐 순차 하차를 하진 않았다고 하면 뭐 신논현이 같은 경우 뭐 물론 뭐 신분당선 연결되긴 하겠지만 뭐 여기서 뭐 역삼이나 선릉이나, 자 그렇다고 하면 다른 경기도 지역과 비교를 해야겠죠. 일단 보정역을 볼게요. 보정역 같은 경우는 금액적인 봤을 때는 뭐 비슷한 금액대, 물론 조금 더 여기 가까운 경우에 좀 더 가격은 좀 비싸긴 하겠지만, 자 보정역 같은 경우도 시민분당선 이용해서 정자역에서 한번 환승하는데 32분 소요가 됩니다. 32분 소요가 되고요. 좀 더 넓게 보면 출근 시간 기준일 때 뭐 경기도 부천까지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경기도 부천 같은 경우에도 뭐 급행 지하철을 탄다고 하면 38분이 소요가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자 경강선이 뭐 지하철 뭐 3호선이나 뭐 5호선처럼 뭐 5분에 한 대 뭐 3분에 한 대 출근 시간이 다니지는 않을 거라 생각한다고 하면,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다른 지역들, 뭐 제가 뭐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드리긴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동천역을 말씀드리면 동천역 같은 경우에도 신분당선이죠. 여기서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한 지역들 금액대를 보시면요, 자 112제곱이 8억 5천 정도 합니다. 실제 그 다음에 뭐 좀 더 뭐 좀 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더 10억 정도 하고, 자 그렇다고 하면 이 냉정하게 두 개 비교 분석할게요. 이 동천역 쪽에 있는 수지, 용인 수지의 이 금액대, 어떻게 보면 9억대의 집을 살 수 있는 집과 거기 나와 있는, 물론 약간 좀 떨어지긴 했지만요, 이 역동에 있는 집, 강남 출퇴근 하신 분들이 기준을 따졌을 때는 어디를 더 선택해야 될지 이거는 뭐 여러분들의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비교 분석을 했을 때는 물론 거주 살기도 좋고 역동이 뭐 이쪽 뭐 쾌적한 부분도 있게 하겠지만, 지하철 시간 뭐 30분 이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뭐 지하철 기다리는 시간 다 제외하고 30분 이내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신분당선 기준뿐만 아니라 수인분당선 기준을 봤을 때도 시간 차이 5분, 6분인데 기다리는 시간 차이 됐을 때는 오히려 차라리 금액적인 부분 싼 이런 지역들이 아직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약간 가격 뭐 무조건 뭐 너무 높다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약간 높게 형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